까먹었다. 염원. 염원. 오호 부레구리. 관절 부수기. 조넘. 딜카드 있어야겠지. 회오리 타격 있네. 강화를 좀 하고 싶은데. 예측으로 드루 메코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, 예측은 드루에 비하면 너무 약해. 안 좋아. 어서오세요. 아이고 큰일났네. 예측 속에 있는 카드 풀이 모조리 쓰레기 수준이라. 내가 크리시 깨말 못이거나 내가 깨말 못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. 현실 속이기. 딜카드 좀 좋은 거 안 나오나? 아 이런 거 솔직히 쓰라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. 이거를 언럭키 철의파도. 철파도 별 유나자서 안 쓰이는데 요행을 어떻게 써. 순환대기 제일 쉬웠는데 이번에 순환대기도 싹 다 넣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. 운명 가르기처럼 드로우 달아줘야지. 아 이거 먹을걸.
보조는 확실히 괜찮은데 예측 관련 카드들이 너무 그래. 기도도 쓸모가 없고 펜초 회오리 타격도 나왔네. 승리께 짬금 아씨 큰일났다. 이럴 수가. 아이고, 헷갈렸네. 길 가겠구나. 보스 슬라임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
3층 등반. 아이고, 다람쥐 선더님. 3층 등반 감사합니다. 뭐 들어왔지? 뭐 사지? 아이고, 어서세요. 또 감사합니다. 관절 부수기 두 번. 3층에 라가블린 만나면 이미 고래죠. 보고옵션 확실히 슬라임은 잘 잡아. 현실지배 알파 놓자. 알파 오메가 염원 가자. 스네코 염원 잠금도 있다. 해시계도 있다. 물음표 좀 가야겠네. 그러면 강화 이벤트 나오면 좋을텐데. 알파의 베타 이미지. 숭배 나왔다. 시간의 모래도 나왔다. 숭배가 낫겠죠? 스네코 숭배가 또 꿀맛인데. 시간의 모래가 나으려나? 딜이 워낙 없어가지고. 딜이 워낙 없어서 시간에 모래가 났겠다. 후회가 될까? 텅스텐? 어떡하지? 저것도 넣을까? 숟가락 염원? 숟가락, 텅스텐, 맹공까지? 야, 돈 많이 썼다. 에, 영 데미지로. 에, 멍청이들아. 텅스텐 좋아요. 방어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공짜 염원을 드립니다. 아이고, 가스텐 먹다. 에, 다 필요 없어.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차수 한 장씩 돌리면 되겠다. 아이고, 잠금 또 나왔네. 휘갈김은 쓸모없어. 빛의 오엘리트 가자.
잠금 한 번밖에 발동 안 되긴 한데 쓰는 게 낫겠다. 아이고, 내 이거 가시로 잡을까? 이거 저거 아까운데. 펜촉이 아까워. 존엄 고요한 배결. 개도상. 고스트가 좀 아쉽네요. 기적에 적어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려나? 숟가락. 염원 영 고스트다. 맹공. 둘다 버릴 걸. 펜촉도 아낄 수 있을까? 안 되겠지? 드림캐쳐, 신성모독, 전투참가, 내면의 평화. 다좀 애매하네. 찬가도 좋긴 한데 이게 스네코에 7장 들어오라서 손에 잡고 있는 거 많아지면은 드로우 맥히는데. 승리길 조금 쫄린다. 수많은 엄벌. 집에 안 나오면은 트롤링 심하겠는데.
지배. 엄청나게 큰 지배가 필요하다. 숭배할까 안 집었어. 아유, 왜 저리 좋아하냐? 아이고, 빡세네. 고스트가 이거 숟가락 때문에 장난 아닌데 이거. 오메가 드디어 뽑았다. 알파 아직도 살아있는. 이거 숟가락 때문에 좀 혼돈 그 자체인데. 덱마 집으면 다 덱 끝장날 거고. 진노 걸 카드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숟가락 때문에 뭐가 좀 이상한데. 스네코 빨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뭐, 아 뭐야 이게. 뭔가 좀 이상해. 금속화 개노산. 빨간 거 좀 이따가 잡아도 되겠지. 아니 그 북화가 6이나 돼? 일찍 잡을 거. 잠금도 필 쳤다 들어갔네.
아이고 이런. 아이고. 향로 좋다. 아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, 뭐가 좀 이상한데. 아 뭐가 좀 많이 이상한데. 알파 올려놓을까? 안녕하세요. 전계단 지금 스냅크라서 알파도 안 지워지고 이거 진짜 혼란스럽다. 염원으로 오메가 두 번 각이다. 뭐가 들어간 거야? 승리 길로. 간다, 오메가 두 번. 이거지. 매턴 백딜 받으라. 또 향로가 향로 할 예정인데. 잡힌 잡았. 네. 잠금 또 나왔다. 광휘를 넣을까 잠금을 넣을까. 잠금이 낫겠지. 아스트롤라베? 왕관보다는 아스트롤라베가 낫지 않을까? 잠금 지배 같은 거 찾아야 되니까. 근데 아이 스네코인데 왕관 집어야 되지 않을까? 아이씨 왕관 짓고 상점 가야 되나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전지 충돌 강타 두 개. 아스트롤라베 망했네. 상점 두 개 보면서 제거 좀 하자. 이랬으면 왕관이 나지. 이것이 설계다. 설계는 했는데 코스트가 3코라서 실패했다. 망할 거. 그냥 때려 펴자.
숟가락 때문에 진짜 골 때리네. 전지도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. 신성이라도 찾아볼까? 신성 찾으면 근데 신성에 저거 숟가락 떠서 빡칠 것 같은데. 전천 15 전천 특 코스트 영코인. 삼금이 캐리하는데 이벤트에도 적용되는 칼리버입니다. 텅스텐이 막은 피해만 해도 진짜 얼마나 지금 가지. 헌신 나왔다. 제가 가서 지울 수 있는데 돈 받을까? 세네코 후회 아프겠다. 강화할 거 딱히 없지. 수비카드나 강화하자. 고통은 텅스텐으로 바뀌었는데. 불가침 깨고. 잠금 오메가 더블로 가자고. 잠금 진짜 각카던데 개좋네. 아 거기다가 숟가락도 있고. 아 실패. 텅스텐이랑 아무튼 좋음. 아무튼 좋음. 이거 약간 숟가락 의존하는 덱인 것 같은데. 킹가랑님 연기. 아이씨 프리즈. 아 신성 넣을만 하겠지. 방어도가 많이 올라가니까. 신성이 소멸 안돼서 빡치긴 하겠지만. 아닌가 넣지 말까. 잼성 민첩 포션 같은 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하네.
돈으로 포션 사서 뒤에 대비하는 게 낫겠다. 신성보다는 눈물거리 돌리. 이거 돌리 염원할까 아니면 돌리 잠금할까? 돌리 잠금이 낫겠지. 지금 약간 잠금 덱인데. 집에 하나 사야지 저거 트롤링 하는 거 방지할 수 있어. 숟가락 트롤링 하는 거. 미라 손 좀 아깝네. 돈 남은 거는 다음 막에서 포션 살때 씁시다. 찬가 지워버릴까? 아 근데 찬가가 좋을 것 같은데. 아 오메가로 할 것 같으면 찬가가 필요 없어야 할 때. 근데 충돌 강타도 필요가 없어. 찬가가 숟가락 자꾸 꼬우니까. 해봤네. 파워카드 다 빠졌는데 여기서 달팽이가 때린다고? 잠금을 빼야되나? 염원으로 잠금 쓰면 진짜 한 방에 없어지잖아. 아니면 맹공 더블로 쓰면 30방어인데 뭘 그렇게 할까? 안 떨어지는 줄 알았네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. 베타 쓰고 나서 영원으로 오메가 더블 해야지. 덱들씩 들어가니까 이번 턴만 버티면 되는데. 분화 킬각 나오나? 나오네. 갑분싸
이거 여번으로 저거 만트라 주는 거두개 쓰는 게 제일 낫겠지? 헌신. 그럼 이제 두 턴마다 강림할 수 있고. 아, 미쳤다, 미쳤어. 이게 되지. 마츠한테 다른 캐릭터 들이대는 건 너무 가혹해요. 충돌 단타 60대. 와처가 듣겠어. 잠금 혼자 다 해먹네. 아니지, 텅스테디랑 같이 해먹네. 아, 잠깐만, 내 향로, 잠깐만. 향로 컨을 못했네. 와처 똥캐입니다. 헌신 나왔다. 근데 헌신 넣을 필요는 없잖아. 복제 포션으로 헌신해가지고 메텄 만트라 갈까? 그런 거보다는 제거하는 게 낫겠지. 힘들 것 같은데, 요대 그러면. 포션도 괜찮은 게안 나네. 정령 이길 수가 없단 말인가? 경제 포션입니다.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왔는데. 아직 잠금 희망이 있어. 좀 작은 희망이지.
자그마한 희망. 잠금을 쓸 수밖에 없죠. 이거 창방 잡는 각이 나오긴 나오네. 신기하게. 웬만하면은 향로를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향로컨. 3스택이나 4스택 중에 맘에 드는 스택으로. 됐다, 4스택이다. 광휘. 단식 다 필요없지. 에에에 턴 넘어가고 오메가 발동하네. 에반드. 뭘 두 번 쓰지? 알파를 두 번 쓸까? 오메가를 두 번. 인공물은 지금 먹으면 되겠지. 근데 뭐 굳이 지금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. 여번에 복제 포션 먹으면은 염염해가지고 베타 두 번, 오메가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베타 두 번 쓰는 게 낫겠다. 계시 포션도 든든하네.
잠금 쓰는 게 맞나? 뭐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거 아니지? 뭐딜 넣으려면 쓰는 게 맞겠지. 전지로 잠금 두 턴에 나눠서 두번 쓰면은 클리어 각이긴 한데.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은 장담 못해요. 아, 이런 거 다 버려야지. 심지어 여번도 붙어 있네. 일단 다 버려. 아, 여번이라도 안 붙어 있었으면은 여번으로 잠금 쓰면 되는데. 멋을 더 써서 그렇지. 야, 연타 막았으면 됐다. 야, 이긴 것 같은데. 여기서 딜 넣고 깨시 캐리구나. 와, 이걸 깨네. 아이씨, 뭐야 이거. 사금덱 숟가락에 냈다. 수저 캐리 사금 숟가락 덱. 세상에. 빔. 동케어. 유물로 등반했다. 텅스텐 막대가 막아준 체력이 진짜 못해도 100은 될 것 같은데. 정말 정말 무겁습니다. 세네코, 숟가락, 텅스텐 다 잘해줬죠. 향으로는 내가 컨트롤 이상했습니다.